내가 사의 선비들의 춤과 효를 담아 조상들의 지혜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가 한스럽긴 해도 부족한 덕목들을 하나 둘씩 채워 첫째는 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고 많은 돈도 전혀 필요하지 않아 내 주위 사람들의 행복들을 지켜주는 게 내 사명이자 목표 둘째도 요 말 안 해도 알지 사람들은 내 인성과 성품 행실까지 다 최종 목적지는 입신양명이야 챙겨야지 친구 가족 친척 모두 다 근데 언제부턴가 잊고 살던 부모님의 은혜 다시 정신 바로 잡고 보면 나만 생각했던 거지 후회할 걸 알면서도 이기적인 태도 버린 뒤에 다시 rewind.